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해? 수지, 너 결혼하자마자 남편 첫 생일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게 말이 돼? 깜빡했다고 했잖아, 아빠. 나도 속으로는 미안해하고 있다고. 당신도 그래. 장모가 돼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사위 생일을 챙겼어야지. 어머, 그런 당신은 이집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 김서방 아꼈으면서 어떻게 생일 하나를 기억 못해요? 아니, 본인은 또 알았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식구들한테 미리 티라도 좀 내든가. 아유, 분명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 지켜보다가 속으로 꽁에 있는 거야, 이거. 꽁? 김서방이 꽁할 새가 어디 있어? 회사 일만 해도 정신없는데. 그리고 그런 건 주변에서 먼저 챙겨줘야지, 어? 큰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떠벌리나? 가뜩이나 처가 식구들 어려워하는 처지에, 그치? 아유, 상에 올라왔던 미역국이나 그냥 놔둘 걸 그랬나? 다녀왔습니다. 오, 우리 김서봉 왔어? 네, 장인어른. 아이고, 내가 이거 자네 생일인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미안하네. 내가 이제 알았지 뭔가. 괜찮습니다. 어차피 일 때문에 바빠서 저도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당신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서방, 내년부터는 미리 좀 알려주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김서방이라고 불러주셔서. 오빠, 내가 먼저 챙겼어야 됐는데 미안해. 올라가자. 늦었지만 내가 파티 준비해놨어. 아, 올라가기 전에 자네 잠깐 나 좀 보지. 아, 자.